Times. 네,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네, 뮤직맨의 새로운 모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벌써 올 때가 됐군요. 네, 한 일주일 있으면 쏟아질 텐데 올해가 그렇게 뭐 엘니뇨 현상 그때 네네네네. 전국적으로 동시 장마 선포가 별로 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주 일기예보 보시면 한방에 그렇군요. 이게 한 50년 기상 관측 역사상 한 7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동시 다 핸드폰 좀 줘보실래요? 네. 다시 한번 다발 좀 해볼게요. 동시 다발 장마, 그렇죠? 풀 장마. 풀장. 원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장마 전선이 올라오잖아. 근데 한 번에 장마 이런 느낌이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 그렇구나. 그냥 하루 일주일 내내 비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실에 그 테라스가 그냥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장마나 태풍이 세게 오면은 밖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어떡하죠? 난리가 나는 거를 그냥 난리 나고 청소하고 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막 가전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외부에서 막 전기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실제로 정말 비가 많이 올 때는 다 비닐로 덮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외부에서 이제 그런 뭔가 물건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장마 대비 꼼꼼히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어쨌든 비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침수도 많이 됐었고 작년에 침수가 엄청 됐었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타쟁이들은 그 제습 제품 습도 관리 사셔서 기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버즈비에 제습 관리 용품 많으니까 네네. 이참에 좀 안 사시면 제습 용품 사시고 좋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장마 되면 약간 좀 민감해지거든요. 제습기를 돌리시던 그렇죠. 뭐 물 먹는 하마를 갖다 놓으시던 뭐 하셔가지고 기타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쵸. 지대가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에 워낙에 이제 침수 피해가 많았으니까 올해는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적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스펙 가볼까? 네. 자, 뭐 인트로가 왜 이래? 이 기타는 무슨 죄야? 첫 등장에 장마설에 또 이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네. 사브레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세이버. 군도죠, 군도. 칼. 네, 세이버고 사브레는 사실 진짜 완전히 한국식 발음인 거고 이걸 불어식으로 읽으면 여러분들 그 펜싱 종목 중에 사브르라고 있잖아. 사브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그 사브레 과자 있죠? 저 사브레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사브레는 사블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사블레. 스펠링이 다르군요. 네, 스펠링이 다른데 BLE인데 네. L에다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긴 단어가 없더라고요. 네, 사블르라는 게 있는데 모래 뭐 이런 뜻의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어퍼스트로피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약간 프랑스어인 척 하려고 어퍼스트로피 없어야 되는 데다가 아무데나 막 갖다 찍는 디자인을 예전에 막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혹은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 어쨌든 같은 단어는 아니고요. 추억의 과자 사브레와는 다릅니다. 세이버 혹은 사브레라고 읽으시면 색깔은 과자 사브레 색깔인데 맞아요. 색깔은 과자 사브레 색깔입니다. 초코칩 쿠키와 양대 산맥을 이뤘던 굉장히 고급 과자였어요. 고급 사브레 그 초코칩 쿠키랑 사브레랑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버터 코코넛? 버터 코코넛 맞아요. 아 바다 코코넛은 네모난 거고 버터링 쿠키. 아니 버터링 쿠키 좀 뒤고 바다 코코넛 맞아요. 제가 바다 말한 코코넛 네모난 거 이렇게 해서 바다 코코넛 드르륵 들어있었죠. 그죠. 3대장이었죠. 3대장. 사브레는 진짜 고급 과자였고 그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과자 선물 세트 기억하시죠? 그죠? 명절 때 선물 세트 딱 열면은 진짜 확 여기 엄청난 과자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사브레 추억의 과자 사브레를 생각하게 하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허니서클이라고 합니다. 허니서클. 허니서클 색상. 네. 이 서클이라는 게 이제 그 젖을 빨다, 젖을 빨게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롭게 탄생한 어니볼 뮤직맨 사브르 기타는 따뜻하고 두터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오크메 바디의 내추럴 바인딩 맞아요. 오크메를 쓰는군요.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약간 넓은 형태의 넥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사용을 했고요. 넓어. 네, 뮤직맨의 그 기술력들을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테크니컬하고 메카니컬하게 풀어낸 게 이제 JP 모델이라면 그걸 조금은 더 일반적인 스트링 느낌으로 풀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 우리 그 뮤직맨에 그 칼 관련된 애들이 많잖아요. 많죠. 커틀러스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처럼 칼. 네. 이것도 이제 칼 시리즈를 이제 표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색상도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색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적과 꿀 색상. 네. 네. 그리고 컨트롤부 보시면은 컨트롤에는 뭐 피해조나 이런 게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첫 번째 포지션 1에 브릿지 픽업이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 2에 아우터 싱글 두 개가 패럴렐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3에서는 쌍험인데 패럴렐. 포지션 4에서는 이너 사이드 패럴렐. 그리고 포지션 5에는 넥 험버커가 그죠. 작동이 됩니다. 차례대로 가는군요,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 그 특이사항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 스펙 한번 볼게요. 예. 639만 9천원. 역시나 가격은 꽤 돼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2mm, 12프렛 뒷둘레 73mm로 굉장히, 가는 넥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탑은 thick figure maple. 그래서 상당히 두껍게 네. 네. 탑이 뭐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네. 아주 두꺼운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는 오크메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죠. 따뜻하고 두터운 소리,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러니까 이 부분, 오크메 바디가 사용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마제스티 모델하고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건스탁 오일 핸드롭드 스페셜 왁스 블렌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쉘러의 M6 IND 락킹 헤드머신, 이건 동일하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 색상에 따라서 지금 이 색상, 적과 꿀 색상 말고는 로즈우드나 에보니가 사용되는 색상들도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저희는 이것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판 광렬 반지는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 들어가 있고요. 네, 픽업은 우리가 최근 많이 각광받았던 뭐 드림캐쳐나 레인메이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뮤직맨의 커스텀 마운드 험버커입니다. 크롬 커버로 되어 있고, 브릿지 쪽이 알리코 5 마그넷이고, 넥 쪽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마그넷. 그래서 상당히 다르네요. 네, 알리코와 세라믹의 두 가지 특성을 고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뭐 쿠니팩까지 해가지고 네. 한번 쫙 이렇게 읊어드린 적이 있죠. 네. 그 픽업 특성. 그래서 알리코와 세라믹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에 뮤직맨 모던 트레몰로 크레센트 커버. 네. 네, 저것도 아주 브릿지 아주 디자인이 네, 아주 멋집니다.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네. 모델입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상당히 뭐야? 두툼한 사운드가 나요. 진짜 두툼, 네. 두툼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우터 사이드. 사운드가 부들부들하게 네. 굴러가네요. 어우 진해. 이게 지금 넥 험버커 소리죠? 네. 네. 굉장히 진하네요.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왜 소리 기름지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기름진 게 좀 다른 느낌이, 진짜 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같아요. 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진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배음이 좀 뭐 많다거나 뭐 우리가 특히 뭐 335나 3559에서 우리가 와 이거 기름이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랑은 너무 다르고 진짜 꿀처럼 달달한 소리가 나고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고기 기름 느낌이 아니고 진짜 꿀 찍어 먹는 네, 느낌이에요. 맞는 네. 것 같아요. 이름 잘 지었네요. 네. 네, 마찰이고요. 오, 네. 풀 게인으로 할 뻔했어요. 네. 네.
조금 더 빼볼까요? 네, 요 정도. 아, 진짜 소리가 영양가 넘치네요. 뭐죠? 아, 요런 톤 좋아요. 바로 이게 마샬에서 쳤는데 이 정도로 달콤하면 달콤하게 날 나는 거는 진짜로 얘가 부들부들 하고 그 저 저거 같아요. 그 사브레 쿠키 같아. 그 아예 그 사브레 쿠키도 좋은데 프렌치 토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 해주실 때는 계란에 촉촉하게. 그 그 정도인데 네. 우리 이제 호텔에 가면 이제 조식으로 프렌치 토스트 나온 거는 우주에다가 또 아, 네, 담가서 엄청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그냥 입에 녹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 그리고 그 단맛이 그냥 불량식품 단맛이 아니고 아주 고급, 영양가가 예, 높은 단맛.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로틴들이 아주 달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 밀크 홋카이도 밀크 약간 그 느낌에 정말 단맛이 엄청 많이 나지만 사실 영양가가 되게 좋은 건강 보조식품 같은 느낌. 그 제가 그 홋카이도에서 우유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다면서요. 너무 맛있어서 네. 난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우유 처음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홋카이도 가시면 아 제가 이거 나중에 아 지금 기억 안 나니까 어차피 나중에 못 알려주겠구나. 그 어쨌든 홋카이도 가시면은 우유가 또 지역 특산물이어서 근데 그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그 막 그냥 막 공항에서 파는 그거 말고 아마 로컬들만 먹는 것 같은 우유인데 그렇군요.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꼭 드셔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요새 그 웨이 프로틴 그 홋카이도 밀크 맛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요새 맛으로 가장 유명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음이랑 같이 우유에다가 이렇게 저기 믹서에다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그냥 밀크쉐이크예요. 근데 먹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 이게 건강에 좋은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맛인데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사운드가 좋네요. 정말 달고 풍성해요. 계속 들어볼게요. 이거는 듣고 뭐 R&B 소울 뭐 이런 거나 시티팝 해야 될 것 같아.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게 버블 감성 그 자체예요. 네. 이제 마샬 풀게인에다 연결을 했는데 네.
이게 이름 잘못 만들었어. 이게 팬더 계열은 이름 참 잘못 만드네요. 재즈 마스터, 재즈 마스터 안 되죠. 재규어 그 고양이과 동물이랑 아무 관계 없는 소리 나죠. 이게 칼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그러니까 칼인데 빵칼인 거야. 빵칼이. 네. 빵칼로 케이크 떠먹는 거. 케이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케이크 칼입니다. 가볼게요. 이 군도레문요. 아, 그렇죠. 군용 빵칼. 군용 빵칼. 어, 군용 빵칼. 어디가? 선생님, 이거는 군용 빵칼이랑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 군용도 안 돼. 군용도 안 돼. 해도 진짜 소리 부드럽다. 락은 글렀고 그거네. 버터칼이야. 버터칼. 버터칼. 네. 버터칼. 네. 달래는 거. 뭐 이렇게 부드럽게 날. 아... 이거는 made in USA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상상해 보자면 made in 프랑스가 아닌가. 프랑스가 아닌가. 아... 프랑스에서 빵 빵집 아저씨가 만든 거야. 아, 빵집 아저씨가. 아, 네. 빵집 아저씨가 취미로 만든 기타. 진짜 달고 풍성하네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뭐 대부분 보면 뭐 고기 계열, 뭐 아니면 고추 계열 막 이렇게 있잖아. 얘 유제품 계열이 처음이에요. 유제품 계열 처음이죠. 유제품 기타. 아, 좋아요. 오, 좋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따뜻하다고 표현할 때 어쩔 때는 멍청한 그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계열에서 가진 것도 많고 재료도 많고 풍성해요. 근데 이제 그 날카로운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잘 안 난다. 안 난다. 아. 안 난다. 근데 이름이 사부래야. 이름이 사부래. 되고 싶은 걸 얘기한 건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웨이트릴리프. 얘는 그냥 이쁜 소리에 끝이네. 이쁜 소리 끝.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풍성하고 좋은 고급스러운 단맛의 기타 잘 사운드 들어봤고요. 요거는 좀 멋진 시연 네.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진짜 시연할 때 이상하더라. 소리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아, 소리가 너무 이렇게 따뜻풍성 약간 이런 계열이니까.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나른한 오후에 당 떨어졌을 때 치는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당 충전이 되는 기타. 알겠습니다. 네, 당 충전 기타. 네, 당 충전 기타. 저는 요거를 아까 치면서 느낀 건데. 뱅쇼가 생각이 났어요. 뱅쇼. 뱅쇼 같은 기타. 아, 뱅쇼 좋네요. 네. 뱅쇼가 이제 또 감기에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따뜻하게 그 이제 알콜기를 날리고 와인. 네. 과일 같은 거 빡빡빡 넣어 가지고 비타민 C 크.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뱅쇼 같은 기타. 좋습니다. 뱅쇼. 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딱 그 이미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타. 예, 젖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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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해볼게요. 네.
습관을 발표하겠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이번에는 많이 헷갈렸네요.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3, 총점은 77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은 77.67입니다. 오, 하드캐리 하셨는데 우리. 네, 이 오랜만에 제가 하드캐리를 했어요. 뮤직맨은 제가 좀 주로 하드캐리를 그런 것 같아요. 맞나 봐요, 뭐가 네, 이렇게. 뮤직맨이랑 브랜드가 잘 맞나 봐요. 지금 보면은 근데 왜 앤더슨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일 저걸로 해도 되잖아요. 마제스틱. 아, 저건 좋긴 좋죠. 저것도 지금 일하는 기타로 아주 좋지만 비싸잖아요. 그거 다 팔고 산적 다 세간 다 팔고 저거 사면 되겠네. 귀찮잖아요. 전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보면 사운드가 32, 3, 4, 가성비는 12, 13, 13, 편의성은 16, 17, 18 다 네. 비슷한데 디자인이 15, 13 13, 15, 17 정말 디자인에서 훅훅 차이가 났어요. 네, 전반적으로 평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비슷하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크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77.67 나왔어요. 새로운 시리즈인데 이 정도는 고득점이죠.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가 뭐 전혀 익숙한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이버, 사브르, 빵칼 버터칼. 그죠? 네. 군도랑은 전혀 관계. 군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뭐 사실 칼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칼도 빵이야. 그냥 뭐 꿀, 연유, 뭐 그런 느낌. 스폰지 케이크. 네, 뭐 그냥 군도가 아니고 그 취사병이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왕주걱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그거야. 그런 느낌. 풍성하고 부드럽고 양이 많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지. 느낌. 최초의 유제품 계열 기타. 네. 네, 오늘 이렇게 쌉으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리즈에 다른 또 모델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꿀 떨어지는 사운드 기타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타 타임스!